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이제 1회 여로부터 아르카나까지 가는 뭐 간단한 팁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선호도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있는데 선호하는 것은 이제 중복적인 거. 분노의 에르더스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분노의 에르더스를 내비두고 넘기는 것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망각을 좀 망각이란다. 이제 소멸의 여로. 안식의 동굴을 좀 선호합니다. 안식의 동굴 같은 경우는 이제 에르더스, 등불 에르더스, 이 잡는 거 두 개 하고 이제 등불하고 등불에서 나오는 잡는 거 하고 이제 나오는 거 하고 이제 안식에 나오는 이제 그거 하고 해가지고 이제 다섯 개 최대로 나올 한 맵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좀 안식 선호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중복된 거 선호하고 슬픔 이쪽에 나오는 거 좀 선호합니다.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슬픔을 선호하는 이유는 몬스터 숫자가 많다고 느껴지나? 제대로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되게 편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하고 있고요. 선호 안 하는 것은 이쪽 지역은 좀 선호 안 하는 편이에요. 뭐 차이는 거의 안 나니까는 선택해서 본인이 좋은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맵인 이제 추출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토 같은 경우는 파티를 맺어야 되니까 무토에서 뭐 알려드릴 것은 이 아래쪽을 이용하면은 가운데 중점으로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이 오른쪽 맵을 갈 수 있어갖고 뭐 각 직업별로 위점이 있다든지 루프 커넥터 이런 거 있으면은 가는 게 더 편하겠죠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뭐 가운데 중점으로 왼쪽 오른쪽을 잘 활용하고 위점이라든지 루프 커넥터를 쓰면은 좋을 것 같다는 게 무토에서는 별로 그런 거 없을 것 같고 선호하는 인원수는 2인 선호하고요. 뭐 데미지에 따라 뭐 갈 사람 많으면 4인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. 다음 맵인 이제 드림 브레이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림 브레이커에서 굳이 알려줄 점은 1층 가자. 어차피 안 해가지고 드림 브레이커에서 알려드릴 것은 이거 표지판 있거든요.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. 표지판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넘어가지거든요. 다 맵마다 있어요. 그렇고 알려줄 것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아래쪽에서 등장했을 때는 간단하게 무슨 말이 이렇게 딱 했어. 그럼 여기서 루프 커넥터를 타면은 바로 넘어갈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거지만은 석상만 깨면 돼가지고 간단하게 이런 거 할 때는 몬스터가 중심이 아니라 석상만 빨리 깨면 되거든요. 노란 색깔을 만들면 되죠. 보라 색깔을.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론은 뭐냐, 표지판을 잘 써라. 두 번째는 RMAB이 걸렸을 때 루프 커넥터를 타면 좋다.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맵인 아르카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선호하는 것은 일단 맵을 제일 크게 넓혀요. 그래야지 어디 나오나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한 바퀴 도는 거예요. 한 바퀴 도는 거 선호하고 그리고 어차피 만점만 채우면 되니까는 뭐 직업마다 이건 달라가지고 내가 뭐 잘 얘기할 순 없는데 만약 여기서 아래로 가는 게 좀 까다롭다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끌고 와서 바로 반대편으로 넘어가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이게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점프해서 내려가면은 여기 맵에서는 바로 날아가니까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좀 추천하고 루프 커넥터 잘 쓰면 되게 좋거든요. 발판하고 루프 커넥터만 잘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아래로 점프하면 넘어가고 한 바퀴 로테이션 하는 거 추천하고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발판 잘 이용하면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점프하는 직업이야. 여기서 그냥 떨어져서 가면 좋은데
그냥 안전하게 할 거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깨고 그냥 바로 내려가는 게 좋겠죠. 이상입니다. 모토 여루에서 아르카나까지 알아보았습니다.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없는 것 같군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